저는 우아의 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아의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루시입니다. 우아와 함께 선거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습 문제처럼 아주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2022년에 큰 선거가 두 개 치러집니다. 어떤 선거일까요? 알지. 아, 컨닝 안 됩니다. 아, 그게 아니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맞았나요? 오! 아, 오, 역시 다 알죠? 그렇죠. 이건 기본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대통령 선거랑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예! 역시 우아다. 다음 문제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못하는 우아 멤버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이건 좀 너무 쉬운데요? 꼬맹이들. 어? 너무 큰 힌트. 네. 하나, 둘, 셋! 짠! 세 명!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답은 민서, 루시, 소라입니다. 맞아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못하죠. 제20대 대통령 선거,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 제8회 동시 지방선거,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 다음 문제는 말씀해주신 선거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을까요? 팀전, OX 퀴즈입니다. 팀전이에요, 팀전. 네, 팀전. 근데, 오! 나도 어려워. 운동은 늘거든요. 어? 완전 괜찮지? 완전 괜찮지?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할 수 있다! 정답은 O랑 X 둘 다 됩니다. 오!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어쨌든 정답. 어? 만 18세. 다음 문제입니다. 투표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아, 이거 아는데. 알아. 안 돼요. 우리 언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6시부터 저녁 6시. 나나님은요? 6시부터 18시. 다 잘 아시네. 오, 아셨어요? 정답은 6시부터 18시까지. 예! 어? 고민했어. 틀린 것 같은데? 아니. 자신감 있게 보여줘. 제가 오후 4시부터 8시. 오후 4시? 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4시가 들어갔거든요? 저 잘못 배웠나? 제가 올해부터 선거를 할 수 있었어서 근데 아쉽게 선거는 못했어요. 스케줄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잘 기억해야겠어요. 10시부터 18시? 네, 기억해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특정 후보자가 메신저로 답장을 해주면 선물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보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A. 1339 B. 1390. 됐습니다. 잘 읽어보자. 하나, 둘, 셋! 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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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정답! 1390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 어! 언니는 B 했다가 지었네요. 아, 이거 B가 아니에요. 혹시 1339의 번호를 뭔지 알고 계시는 멤버분 있으실까요? 코로나 유심될 때? 어, 맞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전화번호고요. 네, 앞으로는 기억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기억해주세요. 네, 1390. 다음 문제입니다. 투표를 해주는 대가로 돈, 물품 등을 주거나 받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약속받는 것도 금지될까요? OX 퀴즈입니다. 하나, 둘, 셋! 5예요! 아, 맞아요! 헷갈렸다. 정답은 5입니다. 약속도 하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선거일은 대부분 무슨 요일일까요? 자유답변 문제입니다. 근데 저 이것도 정확히 알아요. 아 근데 저도 알아요. 아, 진짜요? 네. 이 요일로 많이 기억하고 있고 이 요일에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나는 게 저희 학교에서 선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날 쉬었거든요. 아, 아 쉬어서 아, 정확하겠네요. 아주.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맞았어! 맞았어! 네. 수요일일 것 같은 게 월요일은 월요병 이런 거 힘들고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그 여파가 있고 목금은 또 이제 좀 주말을 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딱 수요일! 네, 중간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세를 몰아서 쭉 다 만나봅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선거일 당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A.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기. B.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카톡하기. 어렵다. 진짜 너무 비슷해서. 근데 느낌이 좀 가는 건 있어요. 느낌일 수가 있어요? 네네네. 제가 약간 초기라고 아주 되게 좋거든요. 아 느낌으로 문제를 맞춘다. 지금 당일이 뭔가 살짝 있는가? 느낌 왔어요. 어, 당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자신 있어요. 이거 우리 만장일치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요? 하나, 둘, 셋! B! A! 어? 다 A예요? 왜 B라고 생각했어요? 네. 카톡은 약간 증거가 남잖아요. 아,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지지해달라 요청하면? 아니, 잡혀가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남으니까 정답은? 이거 좀 너무 쉬운데요? 느낌이 좀 가는 건 있어요. 제가 약간 초기라고 정답은 6시부터 18시까지 정답은 A입니다.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만 18세 유권자인 학생이 교실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 유세 노래를 나의 휴대전화로 틀어놓고 선거운동을 해도 될까요? OX 퀴즈입니다. 네, 저도. 네, 하나, 둘, 셋. X. O, 3명. X, 2명. 정답은 X입니다. 휴대전화로 선거 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로 이런 데서 막 그런 막 크게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허가를 받고 하는 것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학생이고 학교에서라고 하니까 그냥 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뭔가 크게 지지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을 것 같아서 오래 들었는데 아니었네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오래 들었는데 안 되는구나. 이유를 듣고 싶어요. 후보자들이 유세 차량, 그 차량에서 네. 트는 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진짜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진짜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선거운동에 참여 시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A. 랩배틀의 최강자 루시. B. 걸크러쉬 동아리 회장 우연. C. 100만 팔로워와 함께하는 SNS 스타 소라. D. 월드스타 우아, 열정 리더 나나.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공식적인 거랑 그런 사소한 수식어 이런 거 차이 아닐까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걸크러쉬 우연? 아 진짜요? 확실히 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더 확신해졌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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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크러쉬 다 B인가요? 맞아요. 네. B. 걸크러쉬. 정답은? B. 걸크러쉬 동아리 회장 우연입니다. 동호인회, 개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등의 기관 단체는 그 기관 단체의 명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와 그래도 어떻게든 정답은 맞췄네요. 네, 근데 어울려요. 저 동아리 회장.
아니요. 저 이미지와는 걸크러쉬와는 상반된 것 같아요. 되게 공손한 제스처였어요. 배틀의 최강자 로시는 납득이 가는 명칭인가요? 너무 맞죠. 어울려요. 그럼 걸크러쉬까지 한번 제가 해볼까요? 안 돼요. 제가 회장이에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평소 땡땡땡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땡땡땡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OX 퀴즈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X. 이 정도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다른 반 친구가 저희 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공약 이런 것도 설명한 거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오늘 들었습니다. 오. 아, 맞아요. 중고등학생 때 전교 회장이나 전교 부회장 뽑을 때 직접 이렇게 팻말까지 해서 선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진짜 많죠. 법 적용받지 않냐? 학교 회장, 부회장 선거니까 그런 거고. 아, 지금 다르구나. 물어보는 건 공직선거. 어, 궁금해요. 정답은 X입니다. 맞았다. 예.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교실은 공직선거법의 호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과반수가 틀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학교 복도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이거 OX 한번 가볼게. 학교 복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OX. 하나, 둘, 셋. X. 오. 예! 진짜요? 집 같은 데를 후보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돈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부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거든요. 복도는 그냥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잖아요. 네. 교실은 학생들만, 해당 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자기네 반 외에 2반, 3반 가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는 공직선거에서는 금지돼요.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각자 자신의 한 표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요? 제 한 표의 가치요? 100억? 100억? 너무 많나?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좋아. 자신감. 15원. 5천만 명 중에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유아나 나이가 제한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금액을 합쳐서 5천만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네 계산은 안 가지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선거 경비는 얼마일까요? 힌트는 천억 원 이상입니다. 천억 이상이요? 네? 5천억. 다운. 2570억. 업. 3450억. 3100억. 민서 정답입니다. 어? 정답은 3110억 원입니다. 110억. 그렇게 많이 들어요? 가늠이 가요? 3110억. 여기가 채워지고도 남는 돈 아닐까요? 그러니까 꼭 투표해야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한 이미지로도 가능할까요? OX 퀴즈입니다. 하나, 둘, 셋. 참. 아니에요. 정답은 X입니다. 예! 와! 투표하러 갈 때 유일한 준비물은 신분증이랑 마스크입니다. 루시는 정답을 왜 바꿨어요? 아닌가 싶어서 옆으로 봤는데 X더라고요. 그래서 아, X가 맞나 보다 하고. 어, 그럼 왜 처음에 O 했어요? 그거도 될 것 같아, 인증이 될 것 네, 같아서. 자기 신분증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캡처하고. 오늘 선거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유권자가 됐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또래 분들도 되게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또 지금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도 너무 많았고 맞아요.
항상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약간 자기 느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쵸? 이번에 안 알았던 것 같고요. 네. 꼭 모르는 게 있으면 1390에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하니까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새롭게 알아가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끝났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 한 표는 무엇이다로 키워드 소감과 앞으로의 투표 다짐을 들려주세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꼭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한 표는 우아다. 오! 어떡해요? 왜요? 왜요? 우아처럼 소중한. 오! 좋은 의미인데요. 좋아요. 제 한 표는 동전인 것 같아요. 티클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것도 크게 이렇게 해서 저희의 모든 국민들의 투표가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한 표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표 한 표에 있어서 뭔가 사회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사회 흐름도 달라지고 또 저희 시대를 저희가 좌지우지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한 표는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 문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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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소중한 한 표이기도 하고 네. 진짜 그 한 표로 인해서 결정이 진짜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그 선거일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되게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뭔가 다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진짜요. 오랜만에 수업 들은 것 같고 네. 좋아요.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죠. 투표는 꽃을 피우기 위한 씨앗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면하지 마시고 찬란한 내일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이상 우아한 투표생활 우아였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